봄날의 벚꽃처럼 감성에 쓰러지는 노래. 듣다 보면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 선샤인 여러분이 깨톡 사진에 늘 넣어두고 싶어하는 남주야.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 가수 손태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야,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카메라 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가수 손태진입니다. 불과 두 달 만에 여기 오게 됐는데 맞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주 나와도 되나요? 아이고, 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는요. 아유, 또 선샤인 그 손태진 씨 팬클럽의 이름이죠. 선샤인 세인분들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네네. 오셨을 때 다 여기 천상 여러분이 되어주셨어요. 네, 아, 그 이후에도요? 네, 감사한 일이에요. 아, 역시 마음가짐이 이제 원래 아티스트를 따라간다고 워낙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오늘 도시락도 주셔가지고 아까 쉬는 시간에 네. 제가 잠시 들어가지고 좀 보여드렸어요. 네. 사진 좀 이렇게 찍어서 네.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네. 이렇게 들어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선샤인 감사합니다. 선샤인 확 빛이 납니다. 자, 오늘요 또 새롭게 손태진 씨와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팬분들이 가는 곳 어디든 함께해 주시니까 든든하시겠어요. 또 사실 그게 가장 힘이 되고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아무리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어도 이제 새로운 자리, 낯설은 자리에 가면 조금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딱 뭐 저의 팬분들 혹은 저의 팬덤 색을 색이 살짝 비춰지면 그쪽으로 눈이 많이 가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의지하게 네. 되고. 그러니까요. 냉정한 눈빛보다 그렇죠. 따뜻한 눈빛 찾아가거든요. 저기는 제가 뭘 해도 반겨주실 거야 이러면서 그쪽을 쳐다보면서 그렇죠.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든든하니 팬분들과 함께 이번 신곡도 팬분들이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네네. 저희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손태진 씨 노래를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많이 틀어주셨다고. 노래 제목이 당신의 카톡 사진입니다. 사진은 왜 호흡을 넣는 거죠? 사진. 사진. 우리가 네. 이런저런 프로필 사진에다가 뭘 넣느냐 따라서 그분의 현재 생각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곡은 그냥 문득 부모님이 생각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 싱글 네. 당신의 카톡 사진이란 곡을 이제 발매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신이 부모님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꼭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그냥 툭 던지면서 듣는 이들에게 오히려 부모님이 생각나게끔 이제 만드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그 가사를 또 생각하시면 저는 되게 많은 피드백을 받은 게 그렇죠. 노래를 부모님이, 이제 내면은 그렇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부모님이 해주시잖아요. 생각난다고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손태진님 부모님께서도 꽃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나요? 프로필 사진이요?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어떤 진짜? 그냥 장미에다가 그냥 글귀? 글귀. 네. 근데 글귀가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색상이 다른 그렇죠. 그런... 근데 무조건 핑크빛 느낌의 그리고 꽃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이제 부모님께 어머니에게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왜 카톡 사진을 왜 꽃으로 해놨냐. 이유가. 네, 이유가 뭐냐. 근데 그냥 아름답잖아. 별 이유가 없어도 뭔가 앞으로 그냥 꽃처럼 아름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꽃을 보면 참 행복해요. 네. 저도 벌써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조화로 된 꽃장식이 있는 곳에서 사진을 셀카를 찍었었어요. 네. 근데 저희 실장님이 누나 안 돼. SNS에 올리지 마. 아직 꽃은 안 돼. 아직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누나 그래서 이렇게 예쁜데 왜 도대체 네. 그랬더니 아직 누나 이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꽃을 참 좋아합니다. 손태진 씨 프사도 궁금해요. 저는 그 기본 사진입니다. 진짜요? 아무것도 없는. 네. 왜요? 뭐 캐릭터 그냥 그려진 그. 네, 맞아요. 너무 오랫동안 같은 번호를 쓰다 보니까 예. 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떡하니 제 얼굴을 막 이렇게 넣기도 그렇고 네. 뭐 다른 무엇보다 그냥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맨날 바꾸느니 그냥 기본으로 해놔야 되겠다. 누가 와도 아는 척을 해도 저 아닙니다. 네. 저 아닙니다.
누구시죠? 어, 저는 제 얼굴 크게 놨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제 얼굴 이따만하게 해놓고 아. 또 그 사진을 누르면 뒤에 막 사진들 있잖아요. 네. 배경 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제 사진 푹 아. 해놓고 어.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꽃 사진이 있겠네요. 어, 그렇죠. 와, 이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꽃이 더 좋아지고 예쁘고. 아니 그럼 사진을 안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해놓으면? 제가 그런 면으로는 꼼꼼하지 못해요. 아, 그게 꼼꼼하다고 해서 바꾼다기보다는 귀찮아. 나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네,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나 여자친구 네. 만약에 있을 때 어, 오빠 같이 찍은 사진으로 해줘. 어, 와. 알겠어. 되게 불편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어, 어. 미니홈피 이런 것도 하셨나요? 옛날에? 어, 저는 모든 제가 초중고를 다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뭐 싸이 땡땡 같은 거나 네. 뭐 버디 땡땡 뭐 사실 어머, 다 맞아, 하긴 했는데 동갑이구나. 아, 버디 땡땡 어머 나오니까 팬을 놨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 날개 달린 신발 맞아요. 아, 그런 거 다 한국에서 유행하니까 다 따라하긴 했는데 어, 오히려 모든 SNS를 저는 어, 해외 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아, 없었죠. 그때 당시 네. 해외 거 그 뭐 페이 뭐 아니 그거 전에도 그거 전 단계 예를 들면 거기서 썼던 어, 메신저는 그 MS 땡이 아~ 있는데 아 그거는 역사입니다. 어, 그러게요. 저도 참 네. 새롭네요. 제 밖에 계신 몇몇 분들은 알지 이러면서 또 계시는데 웃으시면서 아 그러니까요. 야 버디 땡땡 진짜 아. 오랜만이에요. 거기 뭐 채팅방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저는 그 막 이것저것 막 그 땅콩 같은 걸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아 맞아요. 다른 걸로 그 맞아요, 싸땡에서.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왜 그러면 아. 한국 계정에 막 그 현금을 막 넣으려면 그 충전을 하려면 아.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해외에서 막 골치 아프죠, 네, 하기가 그렇죠. 소액 결제. 저도 그걸 네. 충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서비스로 뭐 노동을 하면은 네. 뭐 하나 주고 뭐 이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배경화면 하나 바꾸고. 하지만 뭐 열심히 해외에서 파도는 탔습니다. 아 네, 파도 그렇습니다. 잘 타셨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는 카땡이 톡 사진이다. 네. 이게 상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노래 제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샤넬님께서 오늘 새벽부터 지금 카땡 얘기하면서 갑자기 어, 이 아이디는 너무 네, 샤넬 네. 그렇죠. 이 선생님이 네. 성함이 가명이 아이디입니다. 샤넬이세요. 네. 샤넬님께서 오늘 새벽부터 당신의 카톡 사진만 주구장창 들었답니다. 오.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스트리밍 엄청 적으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시간마다 맞춰서 막 스트리밍 해주시기도 하고 아. 그리고 그냥 틀어놔주세요. 어. 네. 아니 촉촉하니 김아라님요. 일하면서 몰래 보고 있어요. 손태진님 얼굴 보니까 힐링이 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희준님 소개해 주세요. 네, 뭐야 오늘도 왜 잘생긴 건데 그만 좀 잘생겨 주세요. 어지러워요. 진짜 역시 팬분들이어서 그런지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즘 날씨가 확 더워지다 보니까 네. 혈액 순환이 확 돼요. 아, 확 되나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 또 손태진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게 확 힐링이 되시고 오영숙님 손태진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의 보약이십니다. 태진님 덕분에 세상 살맛이 납니다. 아, 해주셨고 저는 이런 문자 너무 좋아요. 3820님이 엄마랑 언니들 저까지 4명의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매력쟁이 손태진님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신곡 대박 좋아요. 같이 또 들어주고 네, 계신다고요.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아, 신곡 진짜 많은 기대해주고 계세요. 7717님 제 카땡 사진도 꽃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태진님이 꽃이니까요. 오늘도 눈부십니다. 라고 아~ 하셨는데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신의 카톡 사진 노래 라이브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천상의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 막 흐드러지게 필 거예요. 어, 그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뭐다? 당신의 카톡 사진이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당신의 사진은 왜 꽃인가요? 예쁜 꽃인 건가요?
젊은 날 꽃다운 날이 문득 그리운가요. 당신의 사진 왜 산인가요. 드높은 산인 건가요. 청춘에 부르던 꿈이 문득 생각나나요.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사느라 놓친 것이 너무나 많아. 어쩌면 먼 길에 놓친 것이 너무나 많아. 어쩌면 먼 길에 거예요 지금. 아, 아니, 어머 연신 뭘 닦으신 거예요. 진짜 촉촉하게. 아니, 분위기도 너무 촉촉하고. 아 지금 들으시고요 당신의 카톡 사진. 아. 선샤인 자도루님께서 심쿵심쿵 심장이 나대지 마라. 아우, 해주셨고 이명숙님께서 꽃만 보면 손태진님 생각나요. 아 좋네요. 그렇죠. 어 좋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연결시켜서 뭔가 계속 생각이 난다는 게 좋은 영향 아닌가요? 그렇죠. 꽃을 보면 딱 생각나는 사람. 뭐 똥을 보거나 뭐 이런 거 보고 생각나는 것보다 그렇죠. 꽃은 진짜 행복한 꽃은 일이죠. 좋죠. 최고예요. 네. 박병채님 소개해주세요. 네 태진님 노래는 라이브로 들어봐야 합니다. 음원에서 느낄 수 없는 호흡과 울림과 감성이 최고거든요. 거의 뭐 심사평을 너무 예쁘게. 그럼요. 아유 진짜로. 극찬을. 아, 감미롭게. 김미숙님 아무리 예쁘게 피워도 태진님만 하겠어요. 아~ 태진님이 제일 예뻐요. 해주셨고. 김그림님. 눈을 감고 듣게 되네요. 이 노래 들으니 저도 엄마가 생각나요. 송서영님은요. 아 팬미팅에 가셨어요. 송서영님. 네. 팬미팅에서 라이브로 들었었는데
이렇게 오늘도 라이브로 들으니까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오. 이게 라디오에서 듣는 건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더 호흡이 느껴진다고 네네네네. 할까요? 아 진짜 손태진 씨가 그리고 라디오에 자주 이렇게 나와주시고 뵐 때마다 점점 더 성격이 좀 발랄해지신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좀 더 이렇게 좀 낯을 안 가리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 그런가요? 점점 더 발랄해지시는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어떤가요? 원래 좀 이렇습니다. 원래 좀 이런데 조금 온도차가 좀 심해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일이죠? 일할 때와 이제 정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되게 그냥 묵묵해지고 그냥 좀 차갑기도 하고 그냥 말이 없어요. 그렇죠. 혼자 있는데 뭐 말을 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혼잣말을 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뭐 방으로 걸어가면서 할랄랄랄 이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않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막 거울 보면서 오늘 하루도 잘해보자 막 이러고 네,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아, 네. 그러시구나. 그렇게 또 일할 때 보여지는 모습이 사실 저는 되게 그 모습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네. 이제 뭐 대기실이나 뭐 이제 사람들 만날 때는 딱 이런 모습인데 그 외에는 생각보다 그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 라는 걸. 그래서 얼마 전에 진짜 비축된 힘을 탁 터트리셨다고요. 단독 팬미팅. 단독 팬미팅을 3월 16일 토요일에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데뷔 후에 첫 단독 팬미팅이었나요? 네, 단독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열어서 팬미팅을 한 거는 저는 처음이고 네. 그날 너무 감사하게 6시가 매진이 돼서 6시. 그래서 2시를 또 열어서 두 번 만나 뵀거든요. 아, 그 다음 날 2시로? 아니요, 당일이요. 새벽 오후 6시. 네. 오후 6시 오후 새벽 6시. 2시에 또 했다고요? 아니요, 오후 2시. 아, 오후 2시. 야, 2시 6시 죄송합니다. 아, 저는 6시 매진되고 빨리 2시를 해야겠다 해서 새벽 2시 그다음에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 뒤 수도 있죠. 그렇죠, 14시 정도로 말씀해 주세요. 네, 14시에 18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네. 좀 1분을 이렇게 토크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팬분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도 갖기도 하고 네. 2분은 또 작은 콘서트까지 풀밴드로 정말 다 쏟았어요 무대에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어머니와 딸이 함께 팬미팅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팬층이 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니 혹은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가수가 생겨서 그냥 그걸 마냥 옆에서 응원하는 또 따님, 아드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때로는 어머니 혼자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같이 가줄게 하면서 같이 즐기면 팬이 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또 필살기도 딱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 필살기요? 필살기 그 콘서트에서요. 필살기는 그래도 노래 부르는 게 가장 저한테는 좋은 것 같고. 네. 물론 그날 뭐 이런저런 그 챌린지 춤 같은 것도 추긴 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재미를 위해서. 쇼로. 네, 쇼를 위해서. 쇼. 정말. 쇼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또. 저는 딱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한 3초 후에 현타가 확 이렇게 크게 와가지고. 갑자기 고개를 못 들게 돼요. 아이고, 뭐니 뭐니 해도 손태진 씨의 매력이 이제 노래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들려주실 라이브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 제가 타방송에서 얼마 전에 불렀는데 국악 트롯이에요. 네.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작곡을 했고 장민호 선배님이 원곡자인데 장민호 저라 라는 곡인데 한번 저도 그날 그 방송 때 불렀을 때 되게 뭔가 이렇게 확 딱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한번 라디오에서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요 저라 라이브 부탁드립니다. 천상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힘차게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라 박수! 눈 뜨면 떠나야만 하네 두 손에 너를 쥐고서 가기 싫어도
멈추고 싶어도 운명의 배는 띄워졌다고. 사랑 너를 전하라 욕심에 돌을 던지며 눈뜨니 다다른 천개 바다 깊어진 마음만이 남았구나. 야만 하네 꽃잎의 웃음소리도 한번 인생길 추억을 싣고서 취한 듯 그리 살아가세 세월에 물 따라서 사랑 너를 전하 욕심에 돌을 던지며 눈뜨니 다다른 천개의 거진 마음만이 남았구나 깊어진 마음만이 남았구나. 저어라 저희 손태진 씨의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권지윤님 국악 트로트 잘 소화하시네요. 역시 손태진이 장르다라고 해주셨고요. 강금란님께서 손태진님 저어라를 여기서 듣다니 태진님의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복 터졌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엄정희님도 국악풍도 어쩜 이리 잘하시는지 탈떡같이 너무 잘 어울려서 또 감동이네요라고 하셨는데 야 그렇습니다. 예, 저어라 라이브로 또 띄워주셨고 네, 옆에서 열심히 저어주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더 잘 부를 수 있었어요. 아 마지막에 아 뭔가 산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어졌었어요. 자연인이 돼서 네. 그냥 여기 나가고 싶더라고 아, 스튜디오 바깥으로 좋네요. 그 정도로 마음을 울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 혼자 이제 쭉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이 노래 또 불타는 신의 손에 아시나요? 함께 부른 이 노래도 좀 띄워드릴까 하는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저희는요 손태진 씨와 3부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나의 마음을 감싸주던 사람 영원토록 나의
윤수연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자,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손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진짜 손태진 씨 바빠요. 바쁠 것 같아요. 솔로 싱글도 준비하시고 네. 응, 뭐 팬미팅 준비도 같이 네. 하셨을 거고 또 애녹 씨와 함께 두 분이 콘서트도 하신다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5월에는 또 미국에도 다녀올 예정인데 공연? 네. 그만큼 좀 저는 근데 바쁜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바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확 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바쁘다 보면 언젠가 딱 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요. 진짜 몸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좀 잘해야 되면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되고. 이거 그 광고 가기 전에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산으로 도망가든지 어딘가 뭐 도망가고 싶을 때는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저랑 네. 노래 듣고서 대리 만족을 하겠습니다. 진짜 손태진 앤 애녹 디너 콘서트도 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참 이런 디너 콘서트는 원래 나중에 한 그렇죠. 12월이나 뭐 연말이나 뭐 그리고 네. 뭐 그리고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디너 쇼는 되게 이후에 올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연륜이 생기고 막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한번 준비를 해서 또 우리가 타 장르 출신의 또 그 이 트롯에 도전한 이제 손태진 씨는 있잖아요. 성악 쪽에서 그렇죠. 그리고 애녹 씨는 뮤지컬 하시다가 오시고 그런 만큼 이 두 장르가 또 이렇게 모였을 때는 어떤 또 트롯이 나올지 어떤 곡들이 나올지 정말 오히려 아주 생각 못했던 하나의 되게 재미가 시너지가 확 시너지가 돼가지고 확 아주 여러 가지 무대들이 툭툭툭툭 나오면서 나오죠. 많은 분들이 막 기대를 해주시고 그러길 바라야 됩니다. 그럼요. 네. 아 이게 6월 7일 8일이라고요. 네네. 아 그리고 두 분이서 뭐 아주 농염한 댄스를 추시면서 노래까지 하셨다고. 농염 댄스는 뭡니까? 농염 댄스 뭐 그거는 뭐 불러주시는 대로 뭐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방송에서 얼마 전에 또 듀엣 거기에다가 조정민 씨가 이제 피아노를 쳐주시고 네네. 김첼로 씨가 첼로를 켜주셨는데 예, 예. 아 이름이 김첼로 예 아 네. 본명? 아 물론 아니 그냥, 뭐 가명인데 김첼로 네. 죄송합니다. 첼로나 뭐 제로 아니요. 뭐 첼로 김첼로 첼로 네. 근데 첼로를 키십니다. 되게 직관적이네요. 네 아주 좋네요. 갑자기 김첼로 하네. 아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첼로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순정마초라는 곡을 저희 둘이 했는데 그걸 보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콘서트에서 또 디너쇼에서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네. 질문들에서도 이제 저희가 손태진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천상의 여러분들께서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손태진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밸런스 게임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자 대답해 주시고 네, 이유까지 짧게 말씀 주세요. 네. 국은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NS 프로필을 평생 하나로 고정해야 하면 어떤 사진을 선택하시겠어요? 코믹한 본인의 셀카 아니면 풍경이 아름다운 데이트 명소? 와... 저는 풍경이 아름다운 데이트 명소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평생 하나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본인 예를 들면 20살에 아주 코믹적인 저의 셀카를 한 60대까지 들고 있으면 되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좀 은근히 괜찮은데요. 좀 젊은 모습이잖아요. 하루 가면 또 하루 늙는 건데 젊을 때 딱 셀카에 놓으면 아 얘가 이런 얼굴이었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40-50년 동안 자기의 프로필 사진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특이하게 볼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냥 어떤 명소를 해놔야지 그냥 이뻐 보이지 않을까 무난하자 네, 무난하다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믹한 본인 셀카 혓바닥 내밀고 이런 거 정말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너하나 유엔아이님께서는 네. 톡 프로필 사진으로 더 해놓고 싶은 꽃은 개나리냐 진달래냐? 저는 진달래로 하겠습니다. 네. 이유가? 그냥 저는 대체적으로 두 꽃 중에서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 진달래인 것 같아요. 약간 좀 큰 개나리보다는 약간 좀 크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풍성할 때 정말 예쁘거든요. 맞죠. 그래서 네. 분홍색을 좋아하시나요? 전 그래도 분홍색 하면 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요새는 이제 팬덤색을 따라서 오렌지 계열의 꽃을 정말 많이 선물을 해주시는데 그게 또 요새는 끌리긴 합니다. 오렌지가 이제 팬 색상인가요? 그렇죠.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선샤인 컬러가 있어요. 선샤인 컬러. 네, 햇빛 색깔이라 그래서 약간 밝은 오렌지 느낌인데. 그렇군요. 네. 너무 TMI였죠?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선샤인색 회색으로다가 네. 이제 이 팬색이시다. 밝은 네. 오렌지색이 팬색이시다. 맞습니다. 자, 533 하나님 질문해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와, 조카 7명 데리고 키즈 카페 가기, 고모 7명 모시고 그냥 카페 가기. 자, 조카냐? 고모냐? 조카 7명이냐? 고모 7명이냐? 7명이라고? 7분이냐? 저는 조카 7명 데리고 가겠습니다. 오, 네. 진짜요? 어린애들 의외인데요? 데리고 잘 놀 자신이 있고. 정말요? 그리고 뭔가 조카 7명 정도 데리고 있으면 저도 되게 뭐라 그러지?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어렸을 때 그 내가 놀았던 대로 혹은 막 요새는 어떻게 놀까 막 그걸 막 느끼면서 같이 막 진짜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놀 것 같아요. 아기 때 좀 어떤 아이였어요? 되게 개구쟁이였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장난기도 많았고 물론 착했지만 인성은 착했지만 이제 가만히 안 있는 스타일 있죠. 네, 되게 그래요. 부모님이 조금만 더 심하면 진짜 목줄이라도 사서 이렇게 묶어놓고 싶을 정도로. 네, 그 핀치. 네. 네, 목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냥 어디든 막 이렇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진짜요? 그러다가 어디 뛰었다가 넘어져서 여기 긁혀가지고 와서 이것도 뭐야 이렇게 되고. 걱정만 늘 제가 선물해드렸던 아이입니다. 또 아까는 뭐 이렇게 혼자 계실 때 가만히 계신다고 하는데 그거랑은 또 다르군요. 네. 아, 또 이렇게 바뀌셨고. 네. 자, 그렇다면 6053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리트리버냐 푸바오냐. 약간 두 개 비슷한 느낌. 리트리버도 저는 리트리버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리트리버 느낌은 뭐죠? 왜냐면 전부터 약간 솜트리버라고 막 별명을 지어지실 정도로 댕댕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진짜요? 네. 약간 강아지 상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행동도 그렇고 뭐 사실 뭐 이렇게 형들이랑 있을 때 특히나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아, 뭐 이 정도? 이건 고양이 아닌가요? 이건 고양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네네. 그런 식으로 되게 밝을 때 그리고 기분 좋을 때 막 방방 뛰기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상상이 좀 안 가요. 형님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고. 형님 그 정도. 손트리버님 형님 이렇게. 이거 왜 놀리는 거 같지? 아니 안 놀린다. 진짜 아니 근데 약간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점잖으시고 네. 뭔가 도도하시면서 뭔가 좀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있잖아요. 모든 걸 가진 남자. 그런 첫 이미지를 많이 받긴 해요. 되게 좀 차가워 보인다. 다가가기 조금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네, 그렇지 않은. 네. 손트리버 이미지다. 네, 범영찬님 소개해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네, 다시 태어나면 두 가지 중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전 세계를 여행 다닐 수 있지만 피곤한 나비, 한 자리에서 편히 살 수 있는 돌멩이. 이거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저는 전 세계를 여행 다닐 수 있지만 피곤한 나비. 그렇죠. 네. 돌멩이는 좀 너무했네요. 그대로 주저앉는 그러니까 거죠. 누가 차고 던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좀 무거운 돌멩이. 네. 와. 전 세계를 여행 다닐 수 있는. 근데 이 나비도 대단해요. 전 세계를 다닌다는 게. 그 작은 날갯짓으로. 좋습니다. 어떻게 질문 좀 나이스했나요? 이런 게 이제 취향을 알아가는 그리고 또 저를 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게 팬미팅 때 제가 뭘 했냐면 슬로건을 나눠드렸어요. 어떤 슬로건이었어요? 색이 양쪽이 다 달랐는데 네. AB식을 표기하는 슬로건이었는데 예. 이제 선샤인 분들의 제 팬분들의 취향을 알고자 이런저런 밸런스 게임을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뭐 손태진 레드가 잘 어울리냐 블루가 잘 어울리냐 이런 다음에 이걸 봤는데 네. 의외로 막 질문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기억나신다면?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레드가 뭐 어울리냐 뭐 손태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노래 때문이다 외모 때문이다 이거 고민된다. 이거 자 과연 네. 얼굴 때문일까요 노래 때문일까요 얼굴이냐 노래냐 얼굴이냐 노래냐 얼굴이냐
정확히 진짜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거의 반반이었어요. 아, 그래서 좋네요. 저는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아 저는 약간 좀 왜 좋은 거 아니에요? 어... 노래만 하면은 약간 또 서운하고 아 그런 건가요? 얼굴만 이어도 서운하고 절반 딱 좋네요. 아 그러면 좋은 걸로 갑시다. 현명하신 거죠. 네. 아마 주변 보셨을 거야. 아, 주변을 보면서. 주변 보시면서 이게 비율을 맞춰가셨을 네. 거라고 또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시니까. 네. 자, 아주 나이스한 얘기였어요. 불타는 F4의 나이스맨 이 노래도 듣고 올게요. 나이스! Nice. 불타는 F4의 나이스맨 듣고 오셨습니다. 가만히 동생들 좀 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아, 듣고 싶어서 참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참 좋은 사람도 있고 한데 아우. 동생들을 생각하는 형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네. 이 나이스맨을 이제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생각해보니까 제가 부르는 오늘 곡들이 조금 이제 천천한 노래들이다 보니까 비교적 약간 지금 이 낮 시간에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 이 동생들의 힘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더 나이스맨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스맨 듣고 오셨습니다. 들으시고 정은숙님께서 노래로 반했다가 비주얼에 기절했어요. 네. 아 이거 아까 전에 대한 해명입니다. 노래로 먼저 반하고 네. 비주얼에 기절했다. 그래서 어허. 이거 AB 이거 참 드시기 곤란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샤시하게 나오고 있어요. 샤시합니다. 아, 기가 막히죠? 피부가 백옥같이 나와요. 실제로도 백옥이시고 여기 조명이 막 때려주니까 여기저기 기가 막힙니다. 저희 또 김혜진님 목소리 때문에 반했다가 손태진님 얼굴 기럭지 보고 반했어요. 아, 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에요. 아까 또 말씀하셨던 그 미국 투어. 네. 이거 좀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5월에 미국 투어를 가게 되었는데요. 네. 탑세븐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한 4개 도시를 도는데 세크라멘토 그리고 시애틀 LA 그리고 마지막 하와이까지 호놀룰루까지 호놀룰루룰루룰루 네. 5월에 기분 좋은 날 다니시네. 아 그래도 날씨가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아유 좋겠다. 뭐 여행 가듯이 다녀오시겠어. 근데 5월 하면 사실 가정의 달이어서 이런저런 행사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저는 뭐 열심히 하와이 가실 때 뭐 쉐끼쉐끼 부럽네요 또 5월에.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불타는 트럼의 탑 세븐의 미국 투어인 거잖아요. 네. 아, 좀 투어하면서 뭐가 제일 기대가 되고 또 어떤 걸 기획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해외 여행 드디어 할 수 있게 돼서 가장 기대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은근 미국에서 한인분들께서 한국 방송들을 보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그렇죠. 정말 많으세요. 맞아요. 심지어 콘서트를 마쳐 오시게 되는 귀국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가면 또 뭐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 네. 만나는 그런 만남 자체가 되게 즐겁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네. 그래서 5개 국어 하신다고요? 나날이 그 뭐 몇 개 국어 계속 늘더라고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점점 더 부담이 되면서 더 그렇게 되는데 어깨가 무겁군요. 저는 그래도 요즘 막 0개 국어 잘 뭐 제대로 하는 외국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영어 그리고 또 미국에 가다 보니까 네. 또 그것 또한 리드하시겠어요 콘서트를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근데 아마 한인분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한글이면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야 요때 또 손태진님이 요걸 신청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아 어떤 곡이지요? 맞습니다. 저도 이 노래는 진짜 노래마다 그 가수랑 딱 그 가수 옷핏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윤디님의 우리 윤수연 씨의 니나노를 제가 신청하고 싶어서 좋아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당신의 이 카톡 사진 내가. 자, 니나노 듣고요. 저는 클로징까지 손태진님과 함께 할게요. 니나노! 예! 어차피 니나 너란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이 손태진 씨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여러분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가
뭐지요? 아, 저의 네 신곡 당신의 카톡 사진인데요. 뭔가 갑자기 이렇게 신나게 막 떠들고 막 이렇게 춤추고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 이렇게 바뀌시네요. 아, 그럼요. 이 노래에 맞춰서 앞서서 라이브로도 듣고 또 이렇게 당신의 카톡 사진 마지막으로도 깔끔하게 띄워드립니다. 아니, 투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시면 투어 비하인드도 좀 들려주러 다시 나와주세요. 너무 좋죠. 약속이에요. 네네. 약속. 한번 이 카메라 보시고 약속. 약속. 속삭이신다. 다녀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뭐 행복하시고 건강. 아, 그리고 요새 날씨가 좋아졌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우리 밖에 나가서 좀 공기도 쐬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건강에 되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손태진 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또 만나뵐게요. 여러분 모두 꽃길 걸으세요. 손태진 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치기 단법 뿅. 생각나나요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 놓친 것이 너무나 에러